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터스피릿의 이태준입니다. 아, 또 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목에서부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자동차 영상이 아닌 음식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음식 영상 뭐 이전부터 많이 올리긴 했지만 제가 음식 중에서도 특히나 햄버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제 사세보에 가서 햄버거 여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역시 햄버거 영상인데요. 사실 평범한 햄버거는 아닙니다. 자, 이미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을 텐데 대한민국에서 꽤 유명한 버거 프랜차이즈인 트랭크버거와 그리고 해외에서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게임 블루아카이브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버거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블루아카이브 버거라 그러죠. 이제 궁극의 미식버거. 제가 이거 리뷰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게 제가 블루아카이브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전형적인 깸 안분입니다. 네. 분탕은 안 치니까 깸 안이라고 합시다. 뭐 어쨌든 제가 이 블루아카이브를 한 번도 안 했던 이유가 이제 제가 데레스테라는 게임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제 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어느 한 가지 게임을 하면 다른 게임을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솔직히 최근 들어서 블루아카이브에 조금씩 관심이 가지고 있어요. 블루아카이브에 좀 귀여운 캐릭터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이 타이밍에 블루아카이브 궁극의 미식버거가 출시됐다? 이거 안 먹어볼 수가 없죠.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좀 관심이 가는 게임이기도 해. 그래서 오늘은 블루아카이브와 프랭크버거의 콜라보인 궁극의 미식버거를 한번 먹어보고 제가 블루아카이브를 할지 안 할지를 한번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앞에 차 어디까지 들어오냐. 박을 것 같다. 저 차도 후방감지기가 없나봐요. 썩차라서 나 같은 사람인가보다. 뭐 여튼 한번 햄버거 먹으러 가봅시다. 아 그래, 그걸 얘기 안했네. 저희 동네에 프랭크버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이 춘천 장항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장항리 프랭크버거 장학점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햄버거 한번 사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저기 세워놨고요. 프랭크버거가 여기서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차가 블루아카이브로 오해당하는 거는 좀 그래. 그래도 데레스테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블루아카이브로 오해당하면 좀 그렇잖아. 아, 이게 솔직히 오타쿠가 아닌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뭐 다 같은 만화인데 뭐 그러냐 이렇게. 얘 갑자기 브이로그 찍는 것 같네. 장항리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나온 동네인데요. 사실 많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번화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 번화가예요. 사람도 많이 사는 것 같고. 아, 진짜 예전에 그 여기 논밭이었어요. 논밭. 이따가 위성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저 있다. 프랭크버거. 오케이, 갑시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샀습니다. 아, 이거 좀 문제가 게살 다리 튀김? 그게 지금 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영상을 찍으려면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일단은 또 다른 프랭크버거 가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살 다리 튀김만 좀 따로 사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따로 사이드 메뉴에 게살 다리 튀김이 있더라고. 어쨌든 일단 다른 프랭크버거 가게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뭐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무사히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진짜
사실 여기도 춘천인데 이게 춘천 외곽이라서 사실 프랭크버거가 있는 춘천 시가지까지 나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한 30분 정도? 여튼 집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오는 길에 이 시골길들이 일방통행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앞집 사시는 이제 사장님이 그 지게차로 뭘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잠깐 막혀서 한참 기다렸습니다. 음식 맛있게 해주신 프랭크버거 장학점 사장님하고 그리고 춘천 우주점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그 내 돈 내 산이에요. 여튼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궁극의 미식버거, 자 오늘 이 말만 몇 번 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궁극의 미식버거를 제가 지금 춘천 시가지에서 사왔습니다. 네, 사실 장학리를 신내라 보는 것도 좀 웃기긴 하네. 뭐 여튼 지금 제가 궁극의 미식버거를 사왔고요. 뭐 세트 구성은 이렇습니다. 이제 궁극의 미식버거 본품 하나랑 그리고 게다리살 튀김 그리고 치즈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메뉴 구성을 한번 볼게요. 일단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쉬 브라운하고 고기 패티 그리고 베이컨 들어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의외인 게 양상추 대신에 청상추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되게 의외네요. 약간 비주얼적인 면 때문에 아마 청상추를 넣은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쉬브라운이 들어간 것 자체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일단 감자 들어가는 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햄버거에 햇쉬브라운이 들어가면 일단 포만감이 높은 거는 둘째치고 식감 자체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 바삭바삭하면서 그 감자 약간 고소한 맛도 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메뉴를 만들 때 굉장히 신경 썼다는 부분이, 보시면은 햄버거에 이렇게 햇쉬브라운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햇쉬브라운이 들어가는 버거에 감자튀김이 같이 나왔으면은 감자랑 감자가 서로 겹쳐버리니까 굉장히 물렸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센스가 좋은 게 감자튀김 대신에 이렇게 게다리살하고 치즈볼을 줌으로써 약간 그 재료의 겹침을 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다가 물리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햄버거 자체가 굉장히 맛있어요. 뭐 워낙 제가 햄버거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저쪽에서 공사하고 있네. 아 원래 이렇게 시끄러운 동네가 아닌데 오늘따라 유난히 시끄럽네요. 게다리살 튀김, 이게 게다리살 튀김이 나는 갑자기 추가된 메뉴인 줄 알았는데 원래 프랭크에 게다리살 튀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블루아카이브에서 메뉴 구성을 하다가 감자 대신에 다른 사이드 메뉴를 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게다리살 튀김을 넣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블루아카이브는 안 하지만 블루아카이브 관련 밈은 좀 아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막 그 뭐더라, 기회주의자의 고기를 좋아하는 청계천의 피라니아와 식인대게였나? 약간 그런 밈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식인대게 그 밈을 약간 좀 녹여내기 위해서 게다리살 튀김을 넣은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만약 그게 진짜면은 블루아카이브 팀은 진짜 메뉴 구성 능력이 개쩌는 거예요. 예, 네. 진짜 컨텐츠를 메뉴에 녹여내는 능력이 굉장하다는 거야. 성공할 만한 거지. 저 게임 자체도 성공을 했고.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게살인데? 이게 지금 세트 구성이라서 그렇지 게다리살 튀김이 단품으로 3,5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거 좀 크래미 튀긴 거 치고는 좀 비싼 거 아닌가 했는데 크래미가 아니네요. 이제 보니까 진짜 게다리살입니다. 내가 이쪽에 카메라가 하나가 더 있는데 자꾸 까먹고 있었네. 자 대게튀김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초점이 맞나? 지금 이 타르타르 소스 제공되는 거 뿌려져 있는 거고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진짜 게다리살입니다. 괜찮아 이거. 야 이것만 따로 팔아도 괜찮겠다. 아 따로 팔고 있구나. 여튼 블루아카이브 메뉴에 이걸 넣은 거 진짜 잘한 겁니다.
감자튀김 대신에 이걸 넣었다? 이야, 센스가 있네. 야, 이건 진짜 메뉴 개발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 사실 웬만해서 콜라보 음식은 그렇게 메뉴에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면은 사실 속된 말로 씹덕 돈 뜯어먹는다 그러거든요. 진짜 어차피 씹덕들은 와서 이걸 사 먹으니까 메뉴 구성을 개떡같이 해도 일단 먹는다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충성도 높은 고객층이 절대 안 생겨요. 그냥 일회성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프랭크버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메뉴 구성을 신경 써서 했고 메뉴 자체도 괜찮고 버거도 굉장히 맛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블루아카이브 입장에서도 좋은 팬서비스가 되는 거고 프랭크버거 입장에서도 진짜 충성도 높은 지속적인 고객층을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이거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봐. 자, 이제 치즈볼입니다. 치즈볼은 아까 제가 한 입을 먹어봤는데 일반적인 치즈볼은 아니네요. 치즈볼 안쪽에 이렇게 그 옥수수가 박혀 있어가지고 고소한 맛이 조금 더 증폭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굉장히 촉매가 괜찮은데? 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잘 만든 메뉴다. 확실히. 아, 조금 아쉬운 게 보시면은 프랭크버거가 이렇게 비닐 포장을 쓰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기름이 좀 깔려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수제버거집들은 종이 포장 아니면은 종이 박스 포장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닐 포장이 은근히 좀 기름을 제대로 못 막는 것 같아. 아까 오면서 보니까 종이 포장이 조금 기름에 젖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짧은 거리 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나처럼 장거리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 포장 방식을 쓰면은 대형 참사가 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맛에 연관된 건 아니니까요. 맛은 훌륭해요, 확실히. 자, 그래서 오늘은 프랭크버거와 블루아카이브의 콜라보인 궁극의 미식버거 한번 먹어봤습니다. 일단 뭐 만족도 자체는 거의 별 5개에 별 5개예요. 그냥 이게 제가 햄버거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콜라보 제품들이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가 않습니다. 웬만해서 그냥 대부분 씹덕들 돈 뜯어먹는 데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콜라보를 통해서 나온 음식들은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이제 콜라보가 중점이 아니라 버거에다가 블루아카이브라는 색깔을 잘 녹여낸 것 같아. 확실히 버거 자체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이벤트가 한 번 더 있다면은 그때도 사 먹을 만한 그런 재소비를 할 의욕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블루아카이브 궁극의 미식버거를 드시면은 이렇게 귀여운 포토카드랑 그리고 게임에서 상품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블루아카이브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블루아카이브 하시는 분들은 이 쿠폰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블루아카이브를 만약에 안 하신다면은 주변에 블루아카이브 하는 친구분들에게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굉장히 모순된 말인가?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궁극의 미식버거 잘 먹어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음식 영상이 될지 자동차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거나 하는 게 이 채널의 매력이니까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드레스테어즈 지금 이벤트 기간이잖아.